이번에는 박순혁의 2차 전지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박순혁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도 2차 전지 이슈 준비를 해주셨는데 오늘 어떤 내용 알아볼까요? 예, 오늘 주제는 2022년 10월의 예상 그리고 지금의 전기차 상황은 이제 어떻게 바뀌었나 하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네. 예, 2022년 이제 10월에 나온 이제 리포트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제 이 리포트가 하나투자증권의 이제 이용욱 애널리스트가 이제 발간했던 전기차 시대 그 많은 싱하를 누가 다 먹을까는 제목의 이제 그 리포트고요. 네. 보통 저런 거를 이제 인덱스 리포트라 그래갖고 인덱스 리포트요. 예, 예. 리포트가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개별 종목에 관련된 이제 어떤 특정 종목을 사라 팔아 팔아라 뭐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 게 이제 종목 리포트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스팟성으로 이제 뭐 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발표됐을 때, 이제 그 분기 실적을 이렇게 리뷰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좀 이제 짧은, 이제 숏 리포트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인덱스 리포트라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은, 대략 한 50페이지에서 이제 많게는 뭐 한 150페이지, 200페이지까지도 가는 되게. 거의 책이네요. 예, 예, 네. 산업을 좀 심층적으로 좀 분석하면서 이제 그 관련되어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또 종목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 이제 뭐 그런 형태의 리포트인데, 저런 리포트가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1년에 보통 이제 한두 번 정도 이제 집필하는 되게 좀 중요한 이제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 리포트에 이제 2022년 10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년 전쯤에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이제 어떻게 전개될 거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내용이 저기 충실하게 담겨 있고요. 그 이후에 1년 동안 지금 어떤 형태의 변화가 있었는지 하는 부분을 이제 보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제 어떻게 얘기가 했었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과거에서 얘기했던 큰 틀에서 지금 뭐가 어떤 식으로 달라져 있는지를 이제 잘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저 리포트를 갖고 왔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저 리포트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이제 있는 내용, 자료를 많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리포트에 나와 있던 자료가 지금 1년 동안 어떻게 실제로 일어났는지 이제 그렇게 한번 좀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핵심 요약 부분에 이제 저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이제 좀 길게 나와 있는데 저거를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요약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달드리면 다음 장 보여주시면 이 세 가지 핵심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기차 회사의 이제 내재화가 실패하고 있다.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완성차하고 배터리 회사 간의 이제 조인트 벤처가 대세가 될 거다 하는 이제 주장을 담고 있고요. 네. 이제 그러면은 그 이 연장 생산에서 완성차 배터리 조인트 벤처, 그러니까 합작법인 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제 밸류체인. 밸류체인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장비를 납품한다든지, 이제 소재를 납품한다든지, 부품을 납품한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일련의 그, 공급 사슬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테슬라, GM하고 LG, 그 다음에 포드하고 SK연합, 현대차, 기아, 이런 이제 주요 밸류체인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리포트에 기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25년이 전기차 퀀텀 점프 해가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다음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제 내재화는 실패하고 조인트 벤처가 대세가 될 거다 하는 이제 그 저 그래프인데,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이제 조인트 벤처 비중이 22년부터 시작해서 23년, 24년, 보시면은 25년, 26년에 되게 가파르게 증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요게 조인트 벤처가 대세가 되고, 특히 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25년, 26년을 이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이제 얘기가 이 리포트에 나오고요. 다음 장 보시면 이 리포트에서 이제 지적했던 것처럼 1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테슬라의 그 배터리 내재화 계획은 이제 실패한 게 지금 이제 계속해서 사이버 트럭이 출시되면서 이제 관련된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 기사가 이제 머니투데이 권성희 기자님 기사고요. 테슬라 낙관론자들마저 사이버트럭에 환호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외신에서 나온 기사를 이제 갈무리해서 지금 쭉 소개를 하고 있고요. 네. 예, 크게 보면은 지금 이제 세 가지 부분에서 이제 가격, 주행거리, 양산 이 세 가지 문제에 있어서 이제 테슬라의 사이버트럭이 좀 문제가 있어서 이제 테슬라 강세론자들도 좀 실망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먼저 이제 가격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원래 테슬라 사이버트럭 처음에 발표할 때는 이제 4만 달러를 가격을 제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8만 달러로 나오고 있고요. 그 가격이 두 배 올랐고요. 많이 올랐네요. 그다음에 이제 주행거리로 이제 한 600km 이상 가는 거, 한 700km까지 가는 거로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한 340km 정도 나오는 걸로. 아, 그러니까 예, 주행거리는 가격은 두 배 올라가고 주행거리는 반으로 줄었네요. 예예. 그다음에 이제 양산,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한 25만 대 정도 생산되는데 이제 25년 연말이나 돼서 가능할 거다 하는 이제 그 얘기가 지금 이제 나오고 있고요. 현재 그 출시를 하고 있지만 이제 지금 인도되는 거는 대략 뭐 한 수십 대 정도 분량밖에 안 되고요. 네. 이제 결국은 배터리 4680 배터리가 이제 내재화에 실패하고 그다음에 4680 배터리로 이제 그 가격을 떨어뜨리고 뭐 주행 거리를 늘리고 뭐 이런 계획들을 사실 테슬라가 야심차게 발표를 했는데 그 배터리 4680 배터리를 테슬라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가격도 비싸지고 주행 거리도 짧아지고 양산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제 이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이게 이제 이 밸류 체인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양극재는 뭘 쓰고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걸 쓴다 하는 게 이제 표로 잘 나와 있는데 요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이제 그 주식 투자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요 장은 좀 캡처를 하셔갖고 좀 갖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되게 성과가 좋다고 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에 저렇게 부품이나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들은 다 덩달아서 같이 좋을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항상 좀 이제 잘 보관하고 머리에 좀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색칠해 놓은 게 있고 색칠이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색칠되어 있는 데가 이제 대한민국 기업이고 색칠되어 있지 않은 데는 외국 기업입니다. 아, 외국 기업까지 다 있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소재 같은 부분에 이제 LG 엔솔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한국 소재만 다 쓰는 게 아니고 외국계 소재도 사실 많이 섞어서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알아야 외국 업체들하고 누구랑 경쟁하는지까지도 사실은 알아야지 이게 이제 정확한 이해가 되는 거니까 이제 꼭 그렇고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밸류 체인하고 좀 이제 연관된 내용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꼭 그 캡처해서 좀 갖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누구한테 납품을 하고 그다음에 뭐 에코프루비엠은 누구한테 납품하고 뭐 이런 게 쭉 지금 정리가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런 거는 이제 아주 가치가 있는 자료입니다. 이제 그 저런 거를 사실은 애널리스트 리포트 볼 때 이제 주요하게 생각하고 사실 봐야 되는데 보통 보면은 이제 애널리스트 리포트 맨 앞장에 나오는 이제 투자 의견하고 목표 주가만 이제 네.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테슬라, 그다음에 이제 폭스바겐, 르노, 리산, 볼보, 포드 이런 형태로 이제 주로 납품이 되고 있고 SK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SDI 같은 경우는 이제 그 BMW가 주 고객이거든요. BMW, 폭스바겐이 한 70% 정도 이제 들어가고 있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BMW의 전기차가 요번에 최근에 새로 나와갖고 되게 잘 팔리더라. 네. 그러면은 관련해서 SDI 쪽에 매출이 좋아질 거고 SDI 쪽에 이제 납품하고 있는 에코프루비엠 양극재가 또 따라서 더 팔리고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 밸류체인은 항상 잘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정말 가치 있는 자료입니다. 자료네요. 예, 예, 그렇고. 다음에 보시면 2022년 10월 달에 예상했던 GM의 23년 전기차 라인업입니다. 저렇게 이제 23년에 GM의 전기차 라인업이 저렇게 출시될 거다. 허머, 리릭, 그다음에 실버라도, 이제 시에라, 그다음에 저게 뭐죠? 블레이저, 그다음에 이제 이코녹스 이렇게 이제 쭉 출시가 될 예정이 네. 저기 출시 일자도 쭉 나와 있잖아요. 하반기 23년, 23년 초, 23년 여름, 23년 가을 이렇게 쭉 돼 있었는데 저 차들 중에서 지금 저 뒤쪽에 23년부터 나와 있는 저 차들은 올해 출시된 차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저 차들이 다 출시가 24년으로 출시가 연기가 된 겁니다. 실버라도부터는 연기가 다 된 거예요. 예, 거네요? 연기가 다 된 겁니다. 네. 이제 저것 때문에 GM이 이제 그 발표를 24년 그 팩터리 그러니까 제로 팩터리 2 그러니까 전기차 전용 공장 두 번째 공장은 이제 가동을 1년을 연기하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저게 출시 일정이 저게 밀려서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이제 다 대응이 되는 거니까요. 다음 한번 보시면 24년으로 이제 출시 연기된 이유를 제가 이제 쭉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전기차 및 배터리의 세부 사항에서 좀 딜레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배터리도 지금 얼티엄 셀즈도 저기 가동이 한 75%까지밖에 지금 안 올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만드는 데서도 이제 계속 세부적인 좀 문제가 좀 생기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올해 4분기에 UAW라고 이제 전미 자동차 노조에서 이제 파업을 했습니다. 이게 파업한 네. 영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요 밑에 세 번째도 좀 아주 결정적인 요소인데, 원래 미국의 IRA법 규정에서 이제 그 세액 공제는 구매하고 1년 뒤에 이제 세액 공제 형태로 지급이 되던 게 24년 내년부터는 구매 시에 바로 세액 공제하는 형태로 바뀝니다. 그러면 네. 이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살 때 바로 할인해서 사는 게 훨씬 더 뭐랄까 이제 비용이 절감이 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살 때 주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 구매하는 것도 이제 올해 연말쯤에 이제 대기했던 게 24년으로 다 미쳐졌고, 그에 맞춰서 이제 GM의 신차 출시 일정도 24년으로 다 늦춰진 이제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원래 미국 인기 차종이 지금 전동화된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그 쉐보레 실버라도, 그 다음에 이코넉스, 뭐 블레이저 이런 이제 차량들이 여기 표에 나와 있듯이, 연간 한 대략 한 120만 대에서 이제 140만 대까지도 팔던 그 세계 차종 합치면 인기 차량입니다. 네. 인기 원래 이제 차량인데 그 차들을 전동화로 전기차로 바꾸는 이런 거기 때문에 저게 이제 기본적으로 되게 그 뭐랄까 많이 팔리는 모델이거든요. 원래 이제 내연에서 많이 팔리던 차가 전기차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것도 당연히 많이 팔리게 되지 않겠나라고 보는 게 이제 네. 되게 상식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24년에 미국 중심으로 해서 K배터리가 폭발적인 성장이 이제 기대되는 이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 장 보여주시면, 또 더 중요한 거는 게다가 이 24년에 나오는 신차들은 다 차량들이 다 큰 차들입니다. 그러니까 쉐보레 실버라도 같은 경우만 해도 그게 이제 픽업 트럭인데 그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차량 한 대당 그 배터리가 200kWh가 들어가는데 지금 아이오닉 6 들어가는 거에 3배가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차 한 대 팔아도 배터리는 이제 3대분을 파는 거하고 동일한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나머지 이제 바뀌는 차들도 다 이렇게 대당 탑재 용량들이 다 큰 모델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당히 한국 K 배터리 입장에서는 이제 되게 좋은 이제 호재로 이제 작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될 거고요. 아, 차량이 커지면 배터리도 여러 개가 들어가는 거죠? 예, 예. 배터리 용량도 커져야 됩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 장 보여주시면, 25년 빅뱅 폭발 이상 없다 해서 2025년을 기점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재차 가팔라질 전망이다라고 이제 22년 10월 그 리포트에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저게 이제 좀 조금 디테일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왜 25년이냐 하필이면 왜 25년이 전기차 빅뱅 폭발을 했냐 하는 거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네 아까부터 궁금했습니다. 예예 예,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신차는 개발할 때 통상적으로 4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 기존 완성차 업체들은 이제 전기차로 전환을 할까 말까를 사실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기존 내연차 팔다가 전기차로 전환하면 전환하는데 비용도 일단 많이 들거니와 네. 내연차 잘 팔면 이거 잘 팔아서 돈 잘 벌면 되는데 굳이 전기차라는 모험을 사실 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계속해서 전기차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고 막 해 나갔지만 이제 그 완성차 업체들은 아 테슬라 저러다가 망하고 말겠지 전기차가 말이 돼 이런 식으로 사실 다 뒷짐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2020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20년에 테슬라가 한 해의 주가가 거의 20배 가까이 올라갑니다. 테슬라의 주가가.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전통 완성차 업체들의 시총을 이제 합친 것보다도 다 능가하게 되는 게 2020년에 나타났고요. 그때 완성차 업체들이 깨달은 겁니다. 이제 아 우리도 전기차 시대로 안 가다가는 더 이상 미래가 없겠구나. 그래서 2020년에 부랴부랴 계획을 잡아갖고 이제 전기차를 만드는 이제 계획을 만들어서 그게 나온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에 나오면은 4년 5년 걸린다 했잖아요. 25년에 나오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25년이 빅뱅 폭발의 해가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저 그래프상에 자세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장 보시면 이제 이것도 아까 그 같은 맥락으로 이제 25년에 전기차가 판매되는 대수도 많이 늘어나고 이제 그런 해기도 하지만 그거하고 맞물려 갖고 지금 대당 자동차에 들어가는 대당
배터리 탑재 용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완성차, 그러니까 전기차가 예를 들어서 이제 매년 50%씩 성장한다고 보면 거기 들어가는 배터리는 50%가 아니고 이게 대당 탑재 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60%든지 70%든지 이제 더 높은 성장세를 이제 구가한다는 얘기고요. 저 흐름은 지금도 전혀 변함없이 그대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결국은 23년 이제 잠깐만 요 전장 한번 보여주시죠. 23년 네. 중에 그 중국의 배터리가 이제 유럽 진출하고 있는 게 되게 정치 되게 올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그래프 하나 있을 겁니다. 그 한번 넘어갔나요, 그냥? 예, 예. 예. 네, 그래프가 요겁니다. 예, 예. 23년 올해 들어서 이제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노이즈 중에 하나가 중국 배터리가 이제 유럽 진출을 되게 늘리고 있다. 한국 배터리 위기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것도 마찬가지로 23년에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실제로는 2019년이나 2020년에 결정된 거고요. 2019년, 2020년에 어떻게 결정됐냐면 보시면은 저 폭스바겐, 그다음에 BMW, 그다음에 벤츠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40%, 35%, 30%를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매출이 중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이제 회사들이기 때문에 저런 회사들은 이제 중국에 차를 팔기 위해서라도 이제 중국의 배터리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쭉 보시면 여기 현대기아가 대략해서 10% 미만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현대기아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다른 완성차 메이커들은 중국에서 차를 잘 팔고 있는데 현대기아는 중국에서 차를 못 팔고 있는 상태니까 네. 그래서 현대기아가 올해 23년에 중국에서 이제 전기차를 팔기 위해서 그 이제 반대급부로 올해 CATL의 그 LFP 배터리를 이제 한국에 들여와서 자기네 차들에 팔아서 탑재해서 이제 파는 그런 일이 이제 있는 생기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다음 보여주시면. 근데 이 부분이, 이 정치적인 부분이 사실은 올해 들어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3년에 유럽이 중국을 손전 중인 상태인데, 세 가지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 이제 아까 독일이 되게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 BMW라든지 폭스바겐, 이제 벤츠 경우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세 개 회사가 다 독일 회사잖아요. 근데 지금 독일이, 독일 외무장관이 시진핑은 독재자다. 중국하고는 이제 앞으로 조금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이제 한 적이 있고요. 저게 9월달 기사고. 그다음에 프랑스판 IRA를 이제 발표를 한 건데 저것도 사실은 이제 타겟은 중국의 배터리, 중국의 전기차가 프랑스 시장에 이제 상륙하는 거를 이제 탄소 발자국이라는 이제 그 제도를 활용해서 이제 이렇게 견제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조치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그 EU가 이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이제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에 대한 이제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제 상태고요. 그러니까 다 유럽에서도 지금 중국하고는 다시 손절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고 23년에 이제 지금 결정된 이런 사항들이 앞으로 한 3년 뒤 26년 27년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네. 다음 한번 보시면 저번에도 이거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었는데 이제 이탈리아가 중국의 1대1로에 이제 가입돼 있는 유럽의 유일한 국가였는데 이제 1대1로에 탈퇴할 계획을 이제 폭스 TV를 통해서 그때 한번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거 최종 공식 결정이 났습니다. 네. 그게 이제 요번 주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탈리아가 중국의 1대1로를 공식 탈퇴하겠다. 사업 참여 4년 만에 이 피드 크로세르 국방장관이 이제 언론하고 인터뷰해서 이 과거 정권에서 했던 이제 그 1대1로 참여 결정이 즉흥적이고 형편없는 행동이었다 하며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평가했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네. 예. 자, 그러니까 뭐 중국의 배터리들이 사실상
지금 우리의 뭐 강한 경쟁 상대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보도들은 예.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좀 봐야겠네요. 엄청나게 과장돼 있는 거고. 엄청나겠네요. 예, 예. 네. 아마 중국 쪽에 뭐 이런 저기 돈을 받아 먹지 않고서야 그런 네. 기사를 쓸 수 있나 기사들의 조금... 양심이 네, 진짜 네. 저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솔직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2차 전지에 대한 이슈 잘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